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민국가입니다. 1960년대 전에는 주로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해왔고 1960년도 지나면서부터는 아시아 쪽으로 이민의 문이 열리면서 아시아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인종이 거의 다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이면서 그러면서도 강력한 힘으로서 세계 역사를 아직도 주도해가는 그런 경찰 국가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합중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나라라고 하는 뜻이고, 사회학자들은 미국을 가리켜서 멜팅 팟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멜팅은 녹는다는 뜻이고 팟은 도가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인종, 여러 문화, 여러 습관들이 습관들을 다 받아들이는 커다란 도가니와 같은 그런 나라다 해가지고 사회학자들은 이 미국을 멜팅 팟과 같은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은 우리 세 가지 형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동화형입니다. 이민 오는 즉시 이 미국 문화나 미국 사회에 쉽게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이제 형이 있고, 또 하나는 격리형입니다. 미국에 이민와 살지만 미국의 것보다는 자기 그 문화와 전통과 자기 종교와 자기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의 자기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형이죠. 오늘날 그 유태인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복합형인데, 복합형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반씩 반씩 섞어가지고 적당하게 필요하면 이쪽도 필요하면 저쪽도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형을 우리는 복합형이라 이렇게 해서 미국의 이민은 이제 모든 이민자들을 세 가지 모습으로 흔히들 구분을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좋은 것도 가득 차 있는 나라고 역시 또 안 좋은 것도 가득 차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실 배울 것도 많은 나라입니다. 배울 것이 상당히 많은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들이 배워서는 아니 될 것이 많은 나라도 역시 미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사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 사회가 배울 것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는 취사 선택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취사 선택의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지, 미국 사회에 좋은 것이 많고 뭐 나쁜 것이 많고 이런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걸 환경 속에서 죄를 범했다고 해서 법이 그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환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법은 그 사람에게 죄를 주는 것이지 환경이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곳에 섞여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가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대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부모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성격이 일생이 좌우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생이 바로 부모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은 인생을, 사람을, 관계를 배워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남자아이들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이성이죠?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아내의 상을 만들어가고, 여자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미래의 자기 남편의 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100% 우리가 그렇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내가 좋은 아버지냐,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인 아버지냐, 좋은 본을 보인 어머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 알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이제 결혼하 사춘기를 지나서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을 쯤에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너는 앞으로 어떤 남편을, 너는 앞으로 어떤 아내를 얻겠느냐 했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남편을 얻겠습니다 하면 그럼 100점이지. 나는 우리 어머니와 같은 아내를 얻겠습니다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절대 결혼해도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하고 안 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한번 가셔서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하고 어떤 남편하고 어떤 아내를 얻기를 원하느냐. 제일 가까이서 잘 보고 아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식을 제일 잘 아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상당히 진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는 많은 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본은 신앙의 본입니다. 신앙이 바로 최고예요. 신앙보다 높은 것은 없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말한다. 제가 조금 이따 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 어떤 선이 최고의 선입니까? 종교의 선이거든요. 종교적인 선보다 더 높은 선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선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일일이 이 학적인, 학문적인 공부를 가르치지 못했다, 뭐 이것저것 가르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신앙의 본만 보여보이면 그 아이는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대로 찍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도장을 사귈 때 도장을 새겨갖고 잉크해갖고 찍으면 그대로 그 형이 나타나듯이 바로 그대로 찍는 것이 바로 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의 본을 받는다, 선생의 본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목사의 본을 받는다, 우리 이웃의 본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그것을 그대로 갖다 찍어놓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표면적인 뜻은 악한 것도 본받을 수 있고 선한 것도 본받을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악을 본받을 수 있는 성품도 있어요. 내가 악해질 수 있는 성품도 있고 그 반면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선을 본받을 수 있는, 내가 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품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엇을 보고 어느 쪽으로 내 얼굴을 돌리느냐, 내 삶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내게는 악의 성품이 나올 수도 있고 선의 성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참 내게 있는 악의 성품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선하고 상대방이 다 악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이런 것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줄 때도 있지만 내가 나쁜 것을 줄 때도 있어요. 내가 남에게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건 생각 안 하고 남에게 상처 받은 것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 이 말씀, 악을 본받을 수 있고 있는 상품도 있고 선을 본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고 하는 말, 이 말은 악을 본받는 것도 나고 선을 본받는 것도 역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1차적으로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말. 아무리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내가 그 환경을 그 본받지 않을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환경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 자, 그러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것을 몇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1절 하반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선을 행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된다 했지만, 그럼 선이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선이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선이야. 하나님이 창조질서에 맞는 것이 선이라 말입니다. 그럼 악이 무엇입니까? 이 반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질서에서 어긋나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 머릿속에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들이 머릿속에 있을 땐 그 선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죠. 이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이라고 하는 말 속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순간까지는 이것이 선은 아닙니다. 이건 지식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선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선은 지식이 아니고 선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지식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안 답답하죠. 나는 안 답답하지만 그것이 주위 사람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유익한 것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을 전제하듯이 선이라는 것도 역시 행함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오늘 그저 내가 주어진 거, 내가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선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기준이 곧 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옛날에 그 독재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을 말하긴 말하는데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돕고 선하게 살면 그것이 곧 선인 줄 알고 선이 전부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것도 착각이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선이라고 하는 그것이 미국에 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아무 관심도 없는데 한국 사람들 그것이 최고의 일이라고 붙드는 것이 있어요. 역시 반대죠.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상식으로 통하는 그것이 한국 가면 역시 또 아무것이 아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원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아는 정도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점이 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막 교회 나가서 천국 지옥 뭐 그거는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 그냥 다 선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것이죠. 그럼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만큼 그 잘못된 말이에요. 착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럼 꼭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선하게 삽니까 지금? 너무너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가르침이 없더라도 내가 인간이 되었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얼마든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을 그런 것과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놀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교회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은 어떤 선입니까? 종교적인 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입니다. 최고의 선이에요. 일상도 다른 선이 없는 선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라는 것은 바로 이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니할 이유도 없고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선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내 자신을 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행함이죠. 행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진리에 속했던 두 사람의 이름이 거기 나오죠. 첫째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때 성실적인 봉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정말 우리가 하는 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하니 진리 안에서 행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말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선을 행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선을 행했다고 하는 그 말하고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하는 그 말하고 같은 의미 말이죠. 그 당시에도 선과 악의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가이오는 악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선을 보고 선을 이루면서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악하냐 선하냐 우리가 그거 따질 거 없어요. 그거 따질 거 없어요. 그 세상의 속성이거든요. 세상은 선과 악이 섞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준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선하냐 이것에 하나님이 관심 둘 수가 아니고 바로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내 백성이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지켜 사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죠. 진리 안에 행했다.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위의 삶은 복음 전도자들을 정성으로 대접했죠.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오고 이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때는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목회를 담당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목회자가 절대로 부족, 사도가 절대로 부족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가서 치리도 하고 목회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을 가이오는 정말 성성 다해서 잘 대접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신실한 일이다. 주의 사람과 정성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잘 대접한 일이 정말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라에 상급을 쌓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적은 것이지만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결과가 나오죠. 뿌리는 거두게 되는 것이 자연 진리입니다. 내가 뿌린 것대로 거둡니다. 내가 뿌린 것대로 거둡.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하죠. 심는 그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하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결과를 말하죠. 두 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저희가 곧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다.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가이오의 사랑과 친절에 감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접을 잘하다가 큰 축복받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나그네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1절에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자기 집에 찾아온 그 나그네를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껏 대접했는지 그 액션이 하나하나 착 나와 있습니다. 급히 가서 뭐 안으로 영접하여 드리고 쫓아가서 송아지 잡고 발 씻을 물 떠다가 발을 대접 이런 그 아브라함의 액션이 거기 착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려온 하나님과 천사 두 사람이 그 대접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더만 이 정성을 장성껏 대접을 하다 복받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이오의 정성스러운 대접도 이 칭찬과 가치와 상급이 있는 그런 대접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사도 요한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가이오의 이런 정성스러운 대접을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주의 이름으로 대접을 베푸는 정성스러운 사랑은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가이오는 복음 전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도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음 전도자들이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우리 마음을 주는 것, 그것도 우리는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교라고 해서 꼭 그분들이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는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정말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이것도 우리는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의 의하는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것이다. 진리를 전하러 다니는 사람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보살펴주고 정성스럽게 대접해주는 그들도 결국 같이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소망이 바로 여기 있는 그들이 그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 성교사님이 받는 그 상금 우리도 같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그 성교사님들을 여러분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맞아주시고 대접해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갈리오와 같은 그런 참 귀한 성도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그 수고와 정성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12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칭찬했던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그 본문에서 말하고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도 요한이 칭찬했다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의 삶이 얼마나 신실한 삶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지난 시간에 본 디오드레베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교인들도 목회자였던 요한도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데메드리오는 여기서 무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진리에게도 인정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해줄 때 다른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어린아이들도 인정해줄 때 그 아이들이 더 열심을 가지고 하죠. 그것은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필요성을 인정해준다는 얘기죠. 인정받는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새로운 기쁨과 가치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선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악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선에 속해서 선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에 속해서 악의 인정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아마 쉽게 그런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에게 인정받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으며, 선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평화와 행복과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다 그 결과죠. 대통령을 뽑을 때 또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80% 내지 90%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 30%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80%로 당선되나 뭐 20%로 당선되나 당선은 되는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할 때 역량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줘야지 일을 하는 것인데 그 힘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당선된 후가 문제입니다. 그런 게 우리 많이 보여요. 가능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다시 말해서 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시죠. 아, 쟤는 이제 철이 들어간다. 너는 이제 철이 들어간다. 흔히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었다. 네? 이런 얘기도 우리 가끔 합니다. 아, 많이 성숙되어 갔다. 성장했다. 이런 말 하는데.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뭡니까? 그만큼 인간 관계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옆으로는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되죠. 한국에 있을 때 제 친구 한 아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날마다 그냥 입만 열면 그래요. 아, 자기는 얼마든지 자기는 혼자 살 자신이 있대요. 나는 얼마나 혼자요.
나는 내가 계획 세워갖고 내가 얼마든지 혼자 살 자신 있어. 나는 남에게 도움 줄 필요도 없고 나 도움 받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 집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요? 여러분 아침 식사는 누가 갖다 줬습니까? 지금 입는 옷은 여러분 어디서 얻었습니까? 여기까지 차 타고 올 때 그 차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구했습니까? 우리는 절대 혼자 못 살아요. 항상 관계를 우리는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 속에 태어나서 관계 속에 살다 관계 속에 죽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마음에 정립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바른 신앙의 일을 걸어갈 수가 없죠. 인생이라고 하는 그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주위 사람들이 도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 옛말에 독불장군은 없다 그랬어요. 독불장군. 그래서 어떤 장군이 독불장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관계를 우리 하나님과 일과의 관계. 대미 드리우는 바로 이 무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이웃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다는 말에 그러니까 사도요한에게 인정만 받은 것뿐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대미 드리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결국 2000년 후에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사람에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 그의 생활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요한에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 그의 신앙에 대한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진 않지만 한번 사도 요한이 칭찬하니 데메드리오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칭찬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하는 그런 면에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는 데메드리오는 분명히 자기 신앙의 원칙이 분명히 서 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 신앙의 원칙이 분명히 서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다고 해서 일로 가고 저 사람이 저런다고 해서 저쪽으로 휩쓸려 다니는 그런 부류가 아니고 선과 악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신앙의 원칙이 분명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정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데메드리오는 자기 교회 생활에 성실했을 거예요.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이제 본이 그런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았는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것을 자기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그 사명에 충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데메드리오는 분명히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하니까 주위 사람들과 화목을 도모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화평을 나누었지 뭐 화평스럽게 화목을 도모하며 그 소위 말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사람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객관성이 없죠. 또 한번 지금 우리가 이 지금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한번 추측해본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만은 분명히 이런 것들이 데메드리오에게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2절에는 그는 진리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 진리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말, 진리가 증거하였다는 말, 이 말은 진리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말하죠.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에 맞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삶입니다. 부족한, 허물 많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에 딱 맞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축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렵기 때문에 귀한 거 아닙니까?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마음에 느낍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절대 쉽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쉽게 해갖고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신앙상으로 내가 어렵게 해야 그 신앙이 자라고 신앙의 가치를 내가 느끼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 절대로
쉽게 아는 사람이고 신앙 제대로 자는 사람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원칙에 맞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려움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가 해야 가장 유일한 생명의 영원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증거했다는 말은 무슨 진리입니까? 성령이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가장 완전한 최고의 증거죠. 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우리가 거기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그것이 바로 진리가 증거하였음에 2000년이 지나도록 교내들이 오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요사에는 그 일회용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회용 물건 많이 쓰시죠? 얼마나 간편합니까? 한번 쓰고서 그냥 버려버리면 간편하죠. 칭찬과 인정도 일회용이 있습니다. 우리 결국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아서는 안 되죠. 일회용의 칭찬은 일회용의 인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되는 칭찬과 인정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나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주위 사람들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느냐에 중요합니다. 선한 사람을 만나면 선한 쪽으로 가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한 쪽으로 갑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디오드레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 가이오가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정성을 따뜻하게 나누는 넉넉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이 윗사람에게도 요한에게도 그리고 성령에도 인정을 받는 귀한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들 지켜 오늘까지 오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데메드리오와 가이오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우리 진리 인정받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결단과 헌신이 아름다운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